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뉴욕 미니. 지금 한창 뉴욕과 뉴저지 뭐 비롯해서 미국 전체적으로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워낙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제일 높았던 때보다 뭐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심지어 원래 그 왜 7월 4일 독립기념일 네. 그 70%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달성이 안 될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뉴욕과 그리고 뉴욕시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백신 접종에 관한 인센티브를 지금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뉴욕시의 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뉴욕주는 뭐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예, 복권이라든가 네. 뭐 학비 면제라든가 이런 네. 거 있었고 뉴욕시는 그렇게 굵직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그 뉴욕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아예 뉴욕시 그 인센티브 해가지고 한 페이지를 딱 할당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인센티브를 뉴욕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5월 25일부터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1차 접종. 그 이전은 해당이 안 되시고요. 5월 25일 이후에 뉴욕시가 운영하는 백신 센터에서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에게는 네. 뉴욕시가 딱 그렇게 하고 나면 이메일을 보냅니다. 우리 뉴욕시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서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선택하는데 선택한다 다 주는 거 아니고. 아, 그래요?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해요? 네. 그게 조금 그래서 뭐 모든 사람에게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18세 이상들만 요게 이제 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무료 티켓이 있어요. 네. 무료 티켓은 어디를 주냐? 뉴욕 시티 풋볼 클럽 이라는데 네. 그다음에 브루클린 사이클론스. 여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이스하키죠. 그다음에 NYC 페리 10번 라이드 할 수 있는 패스를 줘요. 네. 그다음에 탑 오브 더 락 그 어디죠? 락펠러 센터 그 꼭대기 전망대죠. 네네. 거기 그다음에 리버티 아일랜드니까 이거는 자유여신상. 자유여신상. 네, 자유여신상 가는 요거는 무료 티켓을 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기프트 카드 있어요. 그 뉴욕시에는 그 퍼블릭 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아셨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그게 193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아마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마켓들이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뉴욕시 네네. 자체적으로 그 물건들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운영한다고 봐야겠죠. 한 처음에는 시작은 10개 정도 시작을 했다는데 지금은 한 5개, 6개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쓸 수 있는 25달러짜리 기프트 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퍼블릭 시어러 라는 곳이 퍼블릭 시어러 그러니까 그 극장 공연장 같은 네. 곳 공공 그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거겠죠. 그 애뉴얼 그러니까 1년 오, 그 멤버십 있고 그다음에 2주 멤버십 그 시티바이크 자전거 시티바이크 타는 2주 멤버십 그다음에 스너그 하버 패밀리 멤버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 오늘 계속 보면서 찾아왔어요. 저도 잘 모르는 곳인데 이게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는 그 문화센터 겸 식물원 보테닉 가든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멤버십 네. 그다음에 브롱스 동물원 네. 그다음에 뉴욕 아쿠아리움 브루클린 뮤지엄 네. 그다음에 뉴욕 보테니컬 가든 하고 브루클린 보테니컬 가든 네. 그다음에 링컨 센터 여기 멤버십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목록들을 뉴욕시가 보내주면 나는 이 중에서 이게 필요해 하고 선택해서 신청하면 그 신청자들 중에 추첨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당첨자를 발표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당첨자를 발표하면서 7월 초까지 매주 이것뿐만 아니고 더 추가해서 이런 인센티브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뉴욕시에서는. 네. 그러니까 매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한 게 뭐냐면 그 뉴욕시 이제 호텔들 굉장히 많죠. 네. 특히나 유명한 호텔들. 그렇죠.
여기를 20명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 호텔 숙박권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 숙박권만 아니라 패키지까지 숙박 네. 패키지를 준다고 하니까 이 안에서 온갖 시설 뭐 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설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준다는 거죠. 이 참여하는 호텔들이 정말 화려합니다. 네. 메리어트, 어허. 하얏트, 어허. 하이게이트 호텔, 피츠 패트릭 호텔, 그다음에 트럼프 호텔, 오. IGH 호텔, 그다음에 파드 호텔 이런 곳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데이트인 게 뭐냐면 크런치 피트니스라고 해서 그 피트니스 센터죠. 네. 1년 무료 회원권 한 명. 그다음에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그 가버넌스 볼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리는데요. 네, 네. 여기 티켓 한 명. 아~ 네, 요게 이번 주에 업데이트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주 나가는 게 제가 앞에서 소개해 드린 거고. 네. 그런데 그 이미 접종하신 분들, 네. 5월 25일 이전에 이분들에 대한 혜택도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한테는 쉑쉑 버거. 그때 왜 그 감자튀김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크런치 쥐임 이런 거. 네. 고기 그 크런치 쥐임 할인이나 뭐 이렇게 뭐 혜택 같은 거 네. 네, 이런 것도 준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웹사이트에 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25일 이전에 접종하신 분들한테도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시가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뉴욕시가 한창 이 10대들 그다음에 맞아요. 20대 요 접종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요 그 연령층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요걸 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는 그 지금 뉴욕시가 백신 버스를 운영하거든요. 버스가 직접 가서 이제 백신을 맞게 하는 건데 이제 뉴욕시 공립학교에 이 백신 네. 버스를 보내겠답니다. 맞아. 그래서 이미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브롱스에 우선은 네 군데에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브롱스 학교를 이제 하고 요게 분위기 괜찮다 그럼 다섯 개 브로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퀸즈에 있는 학교들도 갈 수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여기는 12세고 17세 사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뉴욕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브롱스 동물원이나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백신 센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내 자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여기 가서 우리 애요 백신 맞춰주세요 하는 분들께는 무료 티켓을 준답니다. 오.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여기를 가세요. 네. 네. 그리고 그 가면 그때 간 날 백신 맞은 날 티켓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티켓을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뉴욕시가 또 뭘 할 거냐면 여름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블락 파티를 한대요. 네? 블락을 해놓고 백신 접종 파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아이들, 부모들 나와서 뭐 즐기고 그 다음에 백신도 맞고 이런 파티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네. 밤에 이제 놀러 나가는 데 있죠. 젊은 사람들이 네, 20대, 네, 30대들이 네. 주로 많이 가는데 이제 뭐 브루클린 부식 같은데 아스토리아, 그 다음에 로 이스트 사이드, 브롱스 나인마켓, 이누두, 브루클린 다운타운, 뭐 웨스트 빌리지 이런 곳들 밤에 이게 그 백신 버스가 밤에 여기를 가는 거예요. 놀면서 잠깐 잠깐 버스에 와서 좀 백신 맞고 가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백신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뉴욕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 네. 네. 안 그래도 학교에서 이메일 왔더라고요. 아 진짜. 예. 학교 마시라고. 이제 근처에서 맞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예. 퀸즈도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브롱스 시작으로 이게 뉴욕시 전체를 네. 이렇게 백신 버스가 되게 뭐 근사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화려하게 잘 만들어서 이게 지금 뭐 뉴욕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